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스피킹 챌린지에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스피킹 챌린지의 두 번째 Q&A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혹시나 Q&A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어차피 자기의 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저희가 살펴볼 질문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첨삭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 5일, 주 3일 뭘 선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기 영상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심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첨삭은 일단은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송이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송이 씨가 그 영상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송이 씨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Hi teacher.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money diet. And money diet is the thing makes me happy even though my work... 자, 일단은요. 자, 인풋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죠? 그다음 노트 테이킹하고 나서 자, 스스로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겁니다. 영상을 촬영한 걸 올린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코치진들이 있는데 자, 놀먼 자, 캐나다 친구인데요. 상당히 꼼꼼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학생들을 정말 많이 생각해 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요. Hello, Song. Thanks for sending me your video. I must say it was a decent video, and you summarized the main points of the money dial video very well, and kept your points well organized. 자, 이렇게 해서 자, 쭉 설명을 하거든요. So what word were you trying to say?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송이 씨의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분석한 거죠. 그 분석한 것을 필기록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워드 파일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송이 씨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 영상도 보겠죠. 그런 다음에 그걸 공부하고 나서 어때요? 다시 재촬영해서 올리게 됩니다. The time that I spend with them. 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미션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영어를 더 말을 많이 하게 하려고 제가 다양한 어떠한 그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Zoom 세션 같은 경우는 보세요. Yeah. I always use simple sentence. Simple and easy and short sentence.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질문을 하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자, 라이브죠. 제 의견을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You did, right? Which well. I've seen so many people who try to make their sentence complicated. They can't come across their point. They're like us talking and they don't even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because you know they're trying to make their sentence complicated so much to the point that they're like a losing. 자, 그리고 제가 전화 통화도 학생들한테 가끔 가다가 전화 통화하고 싶은 사람 한 다음에요 지원하시면 전화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미스테이크나 이 친구가 사실 유튜브 챌린지는요, 스피킹 챌린지는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과정이에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제가 인터랙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의무는 아니에요. 제가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다 보면 시간을 좀 쪼개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더 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이번 참가자분들도 저는 정말 열정이 느껴지는 참가자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주 5일이 좋나요? 아니면 주 3일이 좋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정답은 주 5일이 좋습니다. 더 좋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주 7일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영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지. 자,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끌어 줄 거예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저를 믿어도 좋습니다.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을 많이 분석을 했어요. 단순하게 영상만 본 게 아니라 글도 많이 읽었고요. 관심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국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끌어낸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방법을 알아도 그것을 실행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Focus. 뭔가를 할 때 distraction 없이 Focus를 맞춰야 됩니다. 진짜 초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ocus를 하되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ocus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루에 10분, 20분은 부족하다는 거죠.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해줘야지, 그래야지 뭐에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왜 주 5일을 하면 좋겠냐, 그 이유는 일단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타임을 많이 쏟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습관은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운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간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죠. 약간 중독 같기도 한데 습관과 중독은 약간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 미칠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습관이라는 건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영어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습관, 자기 자신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습관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 유튜브 챌린지, 스피킹 챌린지의 포커스가 바로 그거예요. 4주 동안 진짜 열심히 주 5일 동안 하게 되면 습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높아집니다. 습관 안 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꽤 그게 높아져요. 그리고 아깝잖아요, 4주 동안 한 게. 그러니까 좀 더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게 생기게 되겠죠. 어때요? 이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주 3일을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생들에게 이제 제안사항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직장인들 평일에 너무나 바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말에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금토일 반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직장생활 하고 나서 평일에 너무 바쁘니까 금토일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싶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것은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평일 일과 외 시간에 시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주 5일로 한번 해보세요. 빡셉니다. 빡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걸 달성한 그 후에 어떤 그 기분은요, 뿌듯합니다. 그거는 믿어줘도 좋아요. 뿌듯한 것뿐만 아니라 실력도 많이 늘어나고 당연히. 아시겠죠? 후기 영상을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후기 영상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다 올리면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나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후기 영상을 진짜 20분 동안 고맙다는 말을 정말 진짜 하신 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후기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얼굴 촬영을 허락하신, 그쵸? 직접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신 분들에 한해서 영상을 공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돼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기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해서 자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로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뭐 유튜버 중에서 6개월 만에 뭐 3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다, 그쵸? 스피킹을 잘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 스피킹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영어로 말하는 습관. 영어로 말하는 습관이 되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 자투리 시간도 영어로 말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시간 자체가 바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풋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남들이 말하는 거 따라하고 표현 암기하고 패턴 암기하고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응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스피킹 챌린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했을 때 내가 잘 적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전문가가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자신의 스피킹의 어떠한 문제점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고치려는 연습을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공부 방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피킹 챌린지 자신있게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어차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받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스피킹 챌린지 조만간 후기 영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